요즘 종합반 생활은 어떠세요? 8월인데? 우선 기본 강의들이 다 많이 빠져가지고, 다 끝났죠. 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공부가 이제 좀 덥고, 덥죠. 네,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비 너무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또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체력도 떨어질 거고. 같습니다. 네. 우리 종합반에서 매일 아침 출석 체크해서 제가 커피 쿠폰 쏘는 거 네. 어떻게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요? 한달 빼고는 다 아, 다 받았습니다. 했어요? 네. 그거 출석 체크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그래도 아침에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이제 카톡을 올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상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아,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 마셨어요? 네, 다 빼먹었습니다. 아니, 커피 쿠폰을 제가 쭉 놔뒀고 네. 자기 순번을 놓칠 수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남의 거 마시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은 요번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막, 야, 이건 나 마시던데 이거 누가 가져갔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카톡에 아, 좋아요 있었어요?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에 좋아요 눌러놓고, 아, 이거 내 거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그런 얘기를 딱히 들은 적은 없는 것 아, 그러고 있어요, 친구들이? 같아요. 네. 나도 몰랐네. 잘했어요. 줌 미팅은 들어봤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 아, 안 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우리 종합반 친구들 중에 줌 미팅 들어온 친구 있어요? 관련해서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동해서 잠깐 또 상담 이어가죠. 제가 지금 매일 저녁 10시에 줌 미팅하고 토요일에는 2차 스터디도 줌 미팅으로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줌 미팅 참석을 지금 우리 종합반 친구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줌 미팅에서는 물론 특허법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상담도 진행은 하지만 공부 체크 같이 해드리는 것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굉장히 안될 때고, 제가 그 3월부터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두번 정도 보면 우용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럴 때 공부를 억지로 하려면 뭔가 명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극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어떻게든 와서 억지로 공부를 하고 10시에 들어오는 거지. 저하고 진도 체크하고 네. 들어올 거예요?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말에 아, 주말 스터디는 스터디만. 촬영하고 평일에는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러 그래요,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공부하고 질문거리만 있으면 판례 같은 거 물어보시고. 네. 문제풀이는 요즘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방에 주점 참관 특허는 이제 OX 발급자입니다. 문제는 사실 지금 아직 판례 강의를 다 수강을 완료를 안 해가지고 아, 판례 강의 혼자 인강으로 하시고 계시구만. 네. 그래서 틈틈이 이제 좀쉴때 그냥 넘기면서 그냥 훑는 정도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판례 강의 수강하고 있어서 문제는 좀쉴때 살짝 보고 있고. 네. 기출문제집 엊그저께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풀 생각이었습니다. OX 다 하고 이제 기출도 하고. 네. 잘하고 있어요. 그 문제풀이는 힘이 들 때는 이제 강의 들어와서 스킬 같은 거좀 저한테 전수 받는 거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또 가기 전방에 필요한 주점 부분이니까 참관 단속 혼자 구간입니다. 하시다가 진도 정해 혼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줌 미팅으로 들어와서 질문 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두번 보고 나서 지금 네. 공부 방법 수정 여부에 대해서 또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을 먼저 드리면, 네. 모의고사는 자극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극받은 건제 의도가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뭐몇 점을 맞고 어떤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공부법을 확 바꾸는 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또뭐 반대로 공부 의욕이 확 없어지는 것도 의도하지 네. 않았고요. 아까 우리 친구 얘기했던 사정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요? 6월에는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7월에 이제 조문 위주의 문제였다 보니까, 조문에 대한 암기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서, 생각보다 이제 특허를 많이 틀리는 바람에,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은 좀 이제 2차 공부를 병행하면서, 판례랑 이제 특허법 내공을 쌓는 방향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종합반이 2차 강의도 또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주문에서 이제 너무 약한가, 이게 주문에 이제 좀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친구분처럼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친구분이 좀 실력이 있어갖고 종합반에서 이제 2차 강의까지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 뭐 처분의 주체나 이런 거 좀 틀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분의 주체하고 수신처하고 통지 대상은 제발 좀 틀려주세요라는 의도로서, 뭐 예를 들어서 20문제니까 100개 지문이 있으면 한두 개 지문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걔들을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지만, 공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라는 취지로 모의고사 낸 거지만, 걔들 때문에 나머지 뭐 198개 지문의 공부 방향이 틀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분의 주체 통지 대상 수신처는 12월부터 막판에 외우면 좋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 모의고사는 봐두신 게 참 좋은 건데,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네. 것도 모르고 있으면 12월에도 안 보거든. 네. 난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때 결국 모의고사 성적하고 다 오늘 고민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본인 욕심 말해줬는데, 아 이거 본인 입으로 이제 아까 그랬지. 괜찮아, 누군지 몰라. 당당해야 돼. 네, 저는 사실 뭐 남들은 1차를 이제 준비할 때 12월 1월을 이렇게 막 관성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외교사에도 욕심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전범위로 갖기는 이제 8월 9월부터는 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좀 1차를 완성을 시켜놓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9월까지 완성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직설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내가 1등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9월까지 끝낼 건데 이걸 1등을 못하면 공부하고 지금 당장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이 친구 자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뭐 이건 내가 얘기를 되잖아. 1차는 절대 떨어질 생각이 없대요. 뭐 당연히 붙을 것 같아요.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였는데, 난 1차 반드시 붙을 거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9월까지 끝낼 건데 모의고사에서 등수가 좀 안 나오니까 공부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가, 요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내년 2월 시험을 우승해야지 모의고사 시험을 우승할 필요는 없고, 단지 모의고사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잘할 거고 1등 할 거다 이런 자극은 계속 받고, 그게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라 모의고사 보기 전 한 일주일 정도만 외우는 거야. 일주일 외우고 진짜 1등해 되는 거야. 근데 일주일 외우고 안 돼서 나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큰 미래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일 좋아. 아주 필요한 상담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같이 찍어봤습니다.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모의고사 보고 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종합반 수험생분들 상담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줌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상담도 상담을 하는데 학습체크 많이 합니다. 공부하실 거 가져오셔서 질문하시고요. 토요일마다 2차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공부예요. 많은 참여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